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1학기 동남아 이주연구 강의를 맡은 박광우 교수입니다. 앞서 여러분이 시청한 영상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속 누군가는 이주를 통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예전부터 바라던 꿈을 이룹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익숙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애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수업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민, 난민, 그리고 유학생과 같은 다양한 이주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이 삶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던질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주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둘째, 이들이 국가를 넘어 이주를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사람의 이주가 송출국과 수용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학생들은 오늘날 이주민 송출국과 수용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동남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강좌는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문제 중심 학습법과 액션 러닝 학습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 이주 현황과 관련된 현실 속의 문제들을 교수자가 제시하고 학생들은 팀 활동을 통하여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표하면서 학기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 수업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동남아 이주민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